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돼지 수육이랍니다. 네, 소주는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원래 커피는 한번 끓고 나서 넣어줬었는데 오늘은 한번 미리 넣어봤어요. 네, 집에 있는 재료들 넣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잠깐! 이 요리는 국간장이 신의 한 수랍니다. 네, 뚜껑은 덮고 끓여주시고요. 끓고 있네요. 1시간 정도 끓여주시는데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. 네, 저의 경험상 이게 언제 익었는지 좀 꺼내기가 애매할 때가 있었는데요. 젓가락으로 눌러봤자 끝까지 부드럽게 들어가면 다 익은 것 같아요.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저는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, 여러분.